정치권 얘기를 예. 하겠습니다. 적진권도 아마 이번 주에는 대통령실 못지않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두 명의 이 씨가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번 주에 정치적 치명상을 입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사람은 이재명 의원. 지금 당권 도전을 해서 아주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분도 이번 주에 사법적으로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의힘 사정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이준석 맘이라고 하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준석은 이제 완전히 이준석 계가 무너지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여기 정미경도 연수원 동기고 예. 남편도 여기 변호사인데 제하고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부부예요. 제가 정미경하고 여기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 번 여기 사퇴하시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이라도 여기 사퇴한 거는 뭐 다행인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고 제가 항상 여기 김용태 혼자 남을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빨리 사퇴하라. 너도 너 혼자 여기 최고의 소집회가 대표도 하고 네가 혼자 이게 되냐? 왜냐하면 이게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해야 의결되는데 이미 기능이 끝났는데 혼자 이게 김용태 혼자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뭐 저는 지금 이게 아마 이준석이가 강력한 대응하겠다 하잖아요. 그중에 제가 변호사니까 먼저 법적 대응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그 13일쯤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기자회견하면서 가처분 하겠다 이러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 9일날 전국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완전히 비대위가 들었으면 자기가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 비대위 출범 못하게 아마 가처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그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 잘 됐다. 내가 이게 네 보고 먼저 가처분 해라고는 못하지만 너가 이 가처분 하니까 진짜 내가 바라든 받아. 여기 불감청 고소원은 감히 먼저 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진실로 이게 바라든 받아. 야 이번에 가처분 해가지고 깨끗하게 너 패소하고 완전하게 법적으로 깨끗하게 갈라서자. 정리해버리자. 원래 이 부부 이혼할 때도 이게 딱 판결로 가면 절대 다시 안 보더라고. 재판까지 가면. 그런데 합의 이혼하면 또뭐 애들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만나고 이게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깔끔하게 이혼 재판하면 완전히 갈라서듯이 너 깔끔하게 가처분 신청하면 제가 보기에 99.9999 이게 100이죠. 100%너 패소하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뭐 미련도 없이 오히려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9일날은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12일에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정식 선출하는 뭐 전국위에서 일단 걸러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비대위원장은 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가장 유력한 분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죠. 주호영 원내대표. 그동안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청주 출신 정우택 의원 또 김태호 의원, 조경태 또 오선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됐는데 왜 주호영이 가장 유력합니까? 그 일각에서는 그런 사람 가지고 무슨 비대위가 되겠느냐, 뭐 그런 혁신이 되겠느냐,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기대를 하겠나,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게, 주호영은 이게, 제 보기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혁신할 이런 게 적임자로는 저안 봅니다. 상당히 기회주의자입니다. 주호영이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대위는 차라리 외부에서 한번 모셔왔으면, 그러면 이게 박주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상당히 못 하는지 괜찮아 모르겠어요. 보이는데,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요. 이번 비대위는 크게 기대할 건 없어요. 이번 비대위는 이제 그 한두 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이런 게 과도기 잠깐 스쳐가는 비대위입니다. 이번에 뭐 근데 엄청난 개혁이나 혁신을 할 이런 게그 비대위 역할을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저는 조만간 전당대회로 바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지도부를 제대로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옛날에 주호영이가 그 나경원하고 이게 분열되는 바람에 그게 이준석이가 어부지리 해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됐죠. 어부지리 했잖아요.
그래서는 이번에 주호영이가 비대위원장 안 하면 또 이게 당대표 스멀스멀 당대표로 기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또 표분산 되면 누가 될지 몰라요. 차라리 이게 그냥 주호영 당대표 안 나오고 비대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 나오고 또 당원들 표가 분열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점에서 이게 뭐 정치 전략 차원에서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뭐 적임자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를 놓고도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관리용으로 한 두어 달 정도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조기전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빨리 지도체제를 안정을 시키는 것이 이 현재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좀 길게 가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주호영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 이분도 정기국회는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한 5, 6개월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가 안철수 의원 당대표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조기에 하자는 입장이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혁신형도 아니고 길게 가야 한다는지 모르겠고 거기는 또 교육부총리 또 노동부 장관 그 보좌관까지 자기 보좌관을 또 보내가지고 또 그렇잖아도 말썽이 많은 분인데 왜 그렇게 계속 말썽을 일으킵니까? 이번에 차제에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이게 권성동이요. 예? 지금 이게 그 다 그게 개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자기 정치 미래를 재보는 거죠. 옛날에도 이게 자기가 뭐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뭐냐면 이게 그때 검수완박 야합해 준 거 있죠. 예. 그다음에 국어 공무원 채용할 때 뭐 비하해 가지고 또 이게 수험생들 욕 많이 듣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문자를 실수든 고의든 또 이게 공개해 가지고 얼마나 부담을 줬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또 이게 이준석이가 6개월 정지 먹을 때 이걸 이게 처음부터 단순하게 사고로 해가지고 이게 6개월 뒤에 복귀 길을 열어주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아마 대표를 좀 노렸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지금 원내대표인데 자기 당권에도 이게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문제가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사람도 요 청와대나 예. 요소 이게 자기 사람을 엄청나게 챙기는 것 같아요. 네, 권성동, 예. 장재훈이 예. 솔직히 이런 거는 이게 그 빌미를 주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말했지만 그 소위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예. 확실하게 그냥 백의종군을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원내대표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그 실수를 많이 하고 지지율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이게 지지율 20%대에 권성동이 책임이 크잖아요. 제일 크죠. 예. 지난번 문자 유출 파문 그게 아주 결정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깨끗하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 물러나면 어떨까?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꾸 이게 비대위가 길어지고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준석이가 계속 꿈틀거리거든요. 저는 이게 확실하게 빨리 그리고 이번에 가장 강력한 지도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드림팀을 구성해야 돼. 이번에는 이게 당대표부터 저는 최고위원들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게 총선에 공천권을 가진 거잖아요. 예, 예. 당의 최정의 완전히 모든 당의 인적 자원이 총망라돼가지고 최고의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내려봅니다. 그런데 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준석과 관련해서 윤핵관의 한 사람이 이철규 의원은 망월 패견이라 달을 보고 개가 짖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심하게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도 이 분탕질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인내를 가지고 후일을 기약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은 그동안 엊그제 이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당과 대통령을 지금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내부 총질 인식이 한심하다. 윤핵관 장재원 의원에 대해서도 삼성 간호 아니냐. 뭐, 세 명의 성을 가진 사람을 섬겼다. 뭐, 그 얘기인 것 같고요. 비대위, 이거 바보들의 합창이고 웃기는 코미디다. 이렇게 지금 뭐 하면서 강력히 제항하고 거기에 또 국과세라는 것이 생긴 모양이에요. 단체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그런 모임. 이준석 지지 세력인데 거기서 뭐 오늘 대토론회도 하고 집단 소송까지도 하겠다 이러는데 과연 이준석이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 먼저 이철규 의원 있죠. 예. 이분은 이게 저는 그 상대해 줄 필요 없다 봐요. 굳이 자국에 이준석이 그러니까. 보고 뭐 달을 보고 망을 폐견 견 이게 그 달을 보고 뭐 짓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이게 공격해주면 저쪽에도 반격하면서 싸움밖에 안 되니 진흙탕 싸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이전 투구가 돼버려요. 개끼리 이게 진흙탕에 싸우는. 따라서 이제 그 상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홍준표의 이준석이 하는 거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정미경이나 유승민이나 하태경이 하는 거 다르다 봐요. 정미경이가 이게 사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뭐 하태경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그 아직도 이준석을 마음에 두고요. 기회주의적 처신하는 거예요. 정명이 자기 정치가 욕심나니까. 이준석한테 마음은 있는데 자기도 이게 다음에 공천이나 이게 하니까 이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거고. 그런 게 그 하태경이나 유승민 다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홍준표는 다른 것 같아요. 홍준표는 확실하게 이준석의 목을 뱀 같아요. 이제 읍참 마속. 예. 완전히 읍참 준석. 이제 준석의 목을 확실하게. 왜? 이제 분탕질이다. 더 이상 하는 거는. 예, 분탕질. 이분은 단호하게 이준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런 면은 홍준표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뭐 홍준표도 헛다리짚는 것도 많지만 예. 이준석을 단호하게 너 이제 더 이상 뭐 하는 거는 분탕질이야. 그만해. 이거는 저는 정미경이나 하태경이 유승민이 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로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죠. 해임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정치도 종말을 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합쳐갖고 신당 선도 있고 또 어떤 언론인가 유튜브에서는 오세훈 시장하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뭔 소리요? 나 절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이런 제아에 부인을 했던데 뭐 신당? 지금요. 그거는 이제 시사 저널에서 보도한 거죠. 예. 오세훈 시장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바보입니까? 이준석이 따라가게? 예. 그거는 이제 그 말은 안 되는데 다만 그 오세훈 시장도 자꾸 이게 양비론으로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예, 좀 그런 게 그 자제해야 됩니다. 단호할 때는 이게 홍준표처럼 단호해야 돼요. 오늘부터 이게 그 오신환이가 정무부시장으로 출근하거든요. 네, 그렇죠. 오신환이가 이게 어제 저하고 20년 친구입니다. 아, 같은 동네에 제가 관악구 네. 살았으니까. 네. 오신환이가 이게 전화 왔길래 야 신환아 너 절대 이게 이준석 단호하게 해야 된다. 네. 너 정무부시장 아니냐 서울시. 네, 그리고 이게 그 오신환 시장한테도 이게 제대로 너 보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이준석이 비호하듯이 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의 미래를 갉아먹는 거다. 예. 저기 엄중하게 경고하듯이 말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뭐 신당 이거는 아무 근거 없는 그럼 누가 퍼뜨리냐? 거기 그 민주당의 좌파들과 이준석 측에서 계속 흘리는 자작극이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건 확실합니다. 예. 자작극이다. 자 그다음에 배지 중에 가장 이준석이 편드는 배지가 김웅이에요. 김웅이죠. 김웅과 이번에 국바세라고 있잖아. 국민의 바로 세우기 모임? 예. 국바세. 그건 몇 명 되지도 않더만. 뭐 이게 80명 오늘 모인다. 처음에 5,000명 뭐 얼마더니 80명 모인다더니 실제 가보면 한 30명 올 거예요. 그 국바세. 무슨 이게 국바세야. 국망세지. 국민의 망치는 모임이지. 그게 바로 세우는 거냐고. 예. 저는 거기 김웅이가 글을 실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국밭에 온라인 설문 있잖아. 링크한 다음에 자 들어가자 출정이다. 이 김웅이 완전 또라이 아닙니까 이거. 김웅이하고 갔네. 김웅이 저기 자 들어가자 출정이다. 평산성으로 모여라 하고 경문을 날리더니
그럼 여기 김웅 너 탈당해서 이준석이 따라가. 그게 출정 아니야. 자기가 여기 그 비례 있잖아, 비례. 예. 처음에 가려고 여기 바른당에 갔다가 안 되니까 여기 유승민이나 김종인 그 송파에 공천 준 거 아니에요. 예, 송파는 거저먹는 지역 아닙니까? 김웅이. 너 다음에 여기 호남에서 논다면서 너 고향에서 왜 호남에 안 내려가? 지금 이게 송파는 요지잖아. 예. 호남에 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김웅이 정도가 조금 이게 편들지만 그렇지만 이게 김웅이도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죠. 지금 하태경이 또 편드는 사람이 하태경 아닙니까? 오늘 이게 유승민은 또 이게 그 맘마미아 그 노래 있잖아요. 맘마미아 뮤지컬 보면 이게 그 아바 있잖아. 아바. 예. 스웨덴의 그 팝그룹 아바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노래들이 쭉 나오잖아. 거기에 그 맘마미아의 그 어린 여자 주인공 있죠. 그걸 이게 격려해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게 발음이 좀 어렵네. 이 노래 이름이 치키티타. 치키티타. 제가 이게 또 뭔가 싶어 또 이게 번역된 오늘 이게 유튜브 노래 하나 듣고 왔잖아. 예. 야, 어린애 보고 너에게 날개가 꺾겠지만 힘내라. 이렇게 격려해주는. 네. 제가 맘마미아를 여러 번 봤지만 그런 노래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저도... 이게 유승미가 지금 여기 이준석이 격려한다고 치키티타 이런 게 노래를 딱 올려놨더라고. 정말 이게 그 이준석이 아버지가 유승미하고 고등학교 동문인데 신한금융투자의 요 지점장을 했거든. 예. 이준석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근데 유승미하고 이준석이는 완전히 뭐 조카지, 아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격려해준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유승민은 나갈 것 같아. 나가면 좋고. 아, 왜냐하면 유승민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있으면 절대 후보 안 되거든. 예. 그러면 이게 이준석이하고 손잡고 아마 이게 신당 나가면 대통령은 놓을 수 있잖아. 안 되더라도. 이준석이가 나와야 되지. 뭐 누가 놓든 유승민이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하나씩 뭐 자기가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 뭔지 알지 뭐 아들이 뭔지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유승민은 배지가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유승민 정도가 그 다음에 뭐 김용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국밥에 신인균 상금 부대비리 있죠. 예. 요 정도에 몇 명 따라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찻잔 속에 태풍이죠. 배지들은 안 간다 저는 봐요. 아무튼 뭐 이준석이는 나름대로 결사 제왕한다고 하지만 자기 정치가 이제 끝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에 대한 그 성상나 그리고 증거인멸 뭐마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뭐 지난 4일에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강신호 변호사가 이것저것 발표를 했던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9일날 한 번 더 하는데요. 예. 왜 뜸을 들이냐면 이게 그 접대한 거는 20번이 이거는 뭐 경찰도 고민도 안 하는 팩트인데 근데 앞에 두 번 있죠. 예. 앞에 두 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우리 회사 방문해달라. 예, 이런 게 청탁으로 성상납 두 번 했잖아요. 근데 뒤에 접대 있죠. 뒤에 접대는 어떤 명목이냐. 여기 포괄일제가 되려면 똑같은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탁 목적으로 계속 접대해야 포괄일제가 되잖아요. 포괄일제가 뭡니까? 우리 시청자. 그러니까 포괄일제라는 게 그 여러 번 접대를 하는데 이걸 묶어서 하나의 제로 보는 거죠. 하나로. 하나의 제로 보면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마지막 접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2015년 추석이다.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공소시효면 7년이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포괄일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뇌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뇌물도 이게 100만 원씩 여러 번을 갖다가 1년에 한 6-7번 줬다. 똑같은 청탁하면. 예. 그러면 이게 포괄일제가 돼가지고 금액을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게 700만 원 뇌물로 이렇게 처벌하는 거죠. 예. 이게 그 포괄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탁의 목적 때문에 경찰이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김성진 씨가 진술한 거는 뒤에 접대 있죠. 네. 요거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때 SK 하이닉스 최태원하고 사업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을 사면을 박근혜가 해주면 좀 도움 안 되겠냐.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최태원 회장 사면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탁하려고 접대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탁 목적으로 접대를 20번 받았잖아. 예. 그러면 이게 포괄일제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게 경찰이 지금 계속 엮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교사는 뭐, 그건 명확하니까. 예. 명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그 이준석을 무고로 고발했죠.
이게 큽니다. 그 전에도 화장품 세트 뭐 250만 원, 아니 900만 원, 또 예. 추석 선물 250만 원, 뭐 이런 뭐 받은 거 많죠. 2015년까지 해서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 있다. 그러게 전부 포괄일제로 엮으려 하는 거고요. 예. 무고죄도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무고죄가 왜 중요하냐? 무고죄가 그 접대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허위로 했다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가로세로 있잖아요. 예. 거기 강용석하고 김세희하고 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접대를 받았다면 이게 무고가 맞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아니, 경찰에서도 접대 받은 건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접대 안 받았다고 허위 사실로 가로세로를 고발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에서 이준석이 보고 그랬죠. 야, 역시 이게 네가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위선자인데 이재명이보다는 한 수 아래다. 너 이게 이재명이한테 좀 배웠어야지. 이재명이가 김부성이 고소하는 거 봤어? 절대 그래, 안 하잖아. 안 하더라고요. 이재명이는 변호사잖아. 네. 김부성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순간에 자기가 이게 무고로 죽는 거야. 김부성하고 이재명이가 무상연애 한 거 맞잖아. 이건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이걸 안 했다고 김부성 씨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꼭 거짓말 탐지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무고가 된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부선이를 고발 못 해. 그러니까 너 이게 이준석이 너도 이재명이한테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고소를 안 했어야지. 왜 가로세로를 고소해서 그 고소가 너 발등,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무고 한번 보십시오. 자신만만하더라고. 제가 강신업 변호사는 뭐 거의 매일 통하잖아요. 예.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걸리면 저는 자라맥이 그 사상 최초로요. 여야 대표회담을 자라맥이 교도소에서 할 수 있다. 여야 대표회담 있잖아. 우리 옛날에 뭐 꼭 어디 청와대에서만 하고 뭐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잖아. 야, 너 여기 다 둘 다 서울구치소에 가면 그냥 여야 대표회담 한번 해라. 그냥 적견실에서 이재명이하고 이준석이하고 이게 현실화되는 걸 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9일 날 김성재 나이카스트 대표 참고인 조사를 끝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관련 수사는 다 끝내고 예. 이제 이준석만 남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준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늦어도 뭐 이달 말까지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요. 저는 이게 뭐 소환하는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아니 이게 이준석이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자범이 자범. 아니 그리고 당 대표도 이제 떨어지니까 그 당 대표도 아니고 예. 아니 당 대표라도. 아니 그래도 집권당 당대표는 제가 이제 신경이 쓰이죠. 법이라는 게요. 법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 법에는 딱 한 명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이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란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네. 재직 중에 형사 소추는 당하지 아니한다. 네. 이게 우리 헌법의 대통령의 그 특권 아닙니까? 그 외에는 아무 특권이 없어요. 아니 우리 어느 나라 법에 야당 대표는 소환하지 못한다? 네. 이재명? 네. 이런 게 어딨냐 말이야. 또는 여당 대표는 소환하지 못한다? 이런 게 어딨냐 말이야. 네. 아니 법불아귀. 법은 귀한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이게 그 한비자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법이라는 게 아니 만인이 법 앞에 누구나 똑같이 평등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뭐 이게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왜 봐줍니까? 이준석이 20번 접대 너 안 받았다고 할 수는 못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팩트거든요. 그다음에 김철근이 너 여기 너가 보낸다 해가지고 그런 내려가서 각서 받은 거 맞거든요. 저는 뭐 빨리 이게 9일날 김성태 마지막 조사입니다. 네 번 그리고 이게 이준석이 한 번 이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 한두 번 조사한 다음에 바로 이게 기소해 버리면 된다. 네. 그럼 이게 너 재판 한 3, 4년 하다 보면 가처분 재판 지금 준비할 게 아니고 너 재판이나 준비해라 말이야. 가처분 할 게 아니고 너 재판도 이게 임박하니까 그렇게 제가 조언합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들은 아주 자세히 우리 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요.